호크스는 이상범 감독이 선택했습니다. 원주 DB의 선발 라인업 확인하겠습니다. 달리는 기둥 김종규와 함께 허웅, 김훈, 메이튼, 두경민이 나옵니다. 팀 간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 6라운드입니다. 1쿼터 DB의 공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플레이거든요. 예, 네. 오픈이에요. 자, 공간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오픈 네. 찬스. 기분 좋게 석점으로 출발하는 DB입니다. 원주 DB가 1쿼터 스타트 저 작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골 밑에서 원유와 메이튼이 만납니다. 돌면서 오른손으로 두 점을 쌓아 올립니다. 메이튼. 자, 이 공을 다시 따낸 DB였습니다. 오른쪽 45도 두경민 3포인트. 네, 원주 DB의 외곽 포. 허웅 거쳐서 들어오는 김종규 받습니다. 메이튼. 좋겠어요. 자, 허웅이 들어가면서 득점. 멋진 플레이. 트랜지션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자연스럽게 얼리 오펜스까지 됐거든요. 네. 아, 좋은 플레이예요. 선수들이 다 한 번씩 공을 만졌다라는 이 득점 장면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네. 후에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원주 DB 골 밑에서 메이튼. 두경민 선수의 넓은 시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희와 다시 한번 만났는데 패스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코너 던집니다. 네. 들어갔어요. 호우. 이용우의 패스 이준이 받고 안으로 돌파 시도 건네줍니다. 이윤수 골밑 두 점. 네. 두경민 쪽으로 전달됐습니다. 네, DB의 공격. 완벽한. 아, 그리고 석점 인앤아웃인데 네. 녹스가 밀어넣습니다. 3대 아웃 넘버였는데 두경민 선수가 석점을. 두경민. 몸을 좀 옮겨가면서 던졌습니다. 득점 성공. 어려운 자세에서의 슛이었어요. 네. 이준이 자 들어주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아, 무리하게 빨리 쫓아가려고 하면 더 안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잡자마자 던져봅니다. 네. 허웅의 속점포. 좋아요. 더 이렇게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정확한 스크린. 또 김선영을 이겨내면서 뒤로 건넸습니다. 얀테메이튼 올라갑니다. 좋아요. 득점 성공. 슛 찬스도 낮지만 골밑 플레이가 더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네. 두경민 안으로 들어와서 점퍼 선택. 그렇죠. 정확합니다. 1쿼터 동점을 뒤로하고 리드를 잡고 있는 쪽은 서울 SK입니다. 네. 자, 녹스 슛 쏘는 척만 합니다. 그리고 왼쪽 코너에서 진짜 슛이 네. 나갑니다. 두경민의 석점. 그러니까 원주 DB가 있었거든요. 자, 윤호영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베이스라인 쪽에서 던져봅니다. 김종규 정확했습니다. 네. 그래도 김종규 허웅이 근처에 있습니다. 공 받고 스크린 이후에 석점 네. 들어갔습니다. 1대를 해야 되는데 네. 자 들어가는 허웅 커닝 플레이 이후에 멀어지면서 던졌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메이튼의 득점. 자 정면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속도포 메이튼까지 시간이 없는데요. 자 1초 남기고 들어갑니다. 자 클락 버저비터 많이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4쿼터 기대해보면 하고 자, 3시도를 이겨냈어요. 달려갑니다. 네. 메이튼! 침착하게 마무리. 이런 플레이가 필요하죠, 원주 DB. 그렇습니다. 메이튼, 두경민 쪽으로 한 명 이겨냅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갔습니다. 두경민! 네, 지금은 DB가 이 공격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김종규 골밑 득점 안 됩니다. 메이튼 공격 리바운드! 풋백 득점! 야, 들어갔어요! 이상원 감독이 나와서까지 김종규 선수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네. 아 정말 몇 번의 TV. 동점 내지 역전이 가능한 상황. 예, 차트가 납니다. 자, 김훈 그리고 허웅이 쏩니다. 그렇죠. 들어갑니다. 역전 3포인트. 야 여기서 허웅이 살려내네요. 네. 그리고 메이튼. 아 굿패스예요. 잘 내줬습니다. 김종규 트위터클. 아 정말 멋진 플레이. 야 네, 메이튼의 좋아요. 기가 막힌 패스였고요.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 김종규가 완벽하게 정복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팀플레이가 이런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네, 좋은 패스였어요. 자 메이튼과 원희 이번에도 만지고 네. 득점엔드워 후반 가면서 상당히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 김종규 그리고 파울. 자 김종규의 공격 리바운드 이 하나가 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김종규의 차이투 2구 마저 들어갔습니다. 2점 차. 자, 최부경. 그렇죠. 앞에 두고 내줬습니다. 그리고 두경민 골밑. 자, 메이튼 험불이 있었는데 득점에 네. 문제가 없습니다. 아, 어려운 동작에서의 슛. 김선영. 아, 굿패스예요. 잘 내줬습니다. 그리고 원영 역전. 김종규. 네, 김종규 선수가 큰 거 두 개를 해냅니다. 자, 메이튼 슈타. 그래서 왜 빅맨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빅맨의 블락에서 빅맨의 득점까지
잡고 후반에 흐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트 네. 투경빈 환상적인 득점. 아 정말 확실했어요. 네. 자 김종규의 빠른 패스 전달 김훈 넘겨줬습니다. 반칙 1구를 성공시키려는 김훈인데 들어갔습니다. 김훈의 자유투 2구 들어가면 5점 차. 2구까지 들어갔습니다. 5점 차. 이 남은 두 점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77대 75. 두 점 차 역전승을 가져가는 원주DB입니다. 4쿼터 집중력 그 부분이 오늘 승리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리 소감부터 한번 전해주실까요? 시합이 얼마 안 시합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겨서 너무 행복하고 네 남은 게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팬분들 때문에 저희가 3연승을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겠고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